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요, 김원식이고요. 이 8군에서 일한 지는 40년이 조금 더 돼요. 근데 한 군데서 일한 것이 33년 됐는데,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캠프킴이라고, 그 캠프킴에 제가 킴이에요. 예, 이건 닉네임으로 모든 사람이 부르는데, 그 캠프킴의 킴이라는 건 원래는 6.25사변 나고 이랬을 때 여기 제일 먼저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한국 사람이 도운 부대가 있어요. 그게 노무단이라 한국 노무단이라 KSC 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예? 코리안 서비스 코퍼레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부르려니까 여기 본부가 지금도 있어요. 지게부대라는 거.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해서 누굴 부르려면은 거기가 김씨야. 그래서 이게 캠프 킴이 돼서 이게, 예, 부대가 이게 캠프 킴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그 출입증 있죠. 여기 모든 출입증하고 뭐 이러는 민원실을 실장을 내가 33년을 했어요. 그 자리만. 예, 그 자리만. 예, 바로 옆에. 그러니까 여 8군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 일반인 출입증, 또 미국 사람도 맞아요. 군인도 나한테 와서 부대에 들어가겠습니다고 신고를 해야 들어올 수 있어. 아니, 용산만. 그러니까 신분증을 만들면 이렇게 비구 가잖아. 요즘에 이렇게 왜그 체크하잖아요. 그거를 해야만 들어오는데 나한테 와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 예. 근데 그게 내가 책임자니까.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또 한국 차건 미국 차건 오면 내가 번호 붙여주고 다 이런 걸 내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김신이가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야, 유명한 이름이 되니까 뭐라 너그 캠프캠에 있는 킴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게 생긴 거냐? 아니다. 내가 여기 오래 있어서 그렇다. 이래서 내가 부르는 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 왔다 갔다 했지만 요 캠프캠에서 이런 패스카라는 거 있죠? 여기 자동차하고 뭐 하는 그 거기서만 내가 한 자리만 책임자로 33년 했어요. 이건 그 전설이지. 아니죠. 그런 거 없고 미국 가서 3년 동안 내가 미국 군인 했어요. 예, 시문, 예. 한국 군인 공군에서 또 3년 했어요. 사병으로. 이민 간게 아니고 거기 지사에 나갔었어요. 거기 지사에, 한국 지사에 나가 있다가, 오래전이죠. 73년도인가 그때 가가지고, 지사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회사가 이제 뭐 하고 해서 이제 간뒀어. 그래서 군대 갔죠. 그래서 이제 오기가 쉬웠잖아요. 그래서 군대 와가지고 시민권 됐고, 거기서 일한 일한 게 뭐였느냐면은 내가 인사행정이에요. 그 군대 왜그 일하는 게 군대 타이핑 옛날부터 쳤고 그래서 인사행정이 돼가지고 여기 오산에 있는 그 육군부대에 가서 뭘 하는 거랬냐면 인사 담당이야. 그러니까 군인들 이렇게 명령서 띄워주고 출입증 것 저희 군인 아이디카드 만드는 거 이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한국 여자들 그것도 내가 하게 되죠. 신혼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제대하고 나서 자리가 뭐냐면은 결혼하는 신혼제 하는 거 여기서 또 출입증이 군인 미리터리 아이디하고 같잖아요. 그거 내가 제일 적격 아니야. 한국말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했는데 그 시작을 해서 33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예, 그러면. 근데 워낙에 내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서울 외그 지역 뭐 이렇게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좀 있었어. 웬만한 사람들. 그러면 여기 오니까 뭐 더 많이 알게 됐죠. 예. 그러면 형님이 보낸 데가 바로 필동, 코리아 하우스 뒤. 거기서, 예. 거기서 쭉 지냈어요. 예. 그러면 73년대 이제 그걸로 가서 지사 이제 조금 있다, 한 2년 있다, 이제 간두고 한 2년 딱 이제 그 간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내가 군대 했죠. 예. 오산. 한국으로 가잖아요. 한국에 오시면 거긴 뭐 내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군인회 가서 예, 오산 와 있은 거죠. 예. 뭐 훈련하고 뭐 하는 게한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 기간 뭐 이런 거 빼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한 2년 거기서 근무했죠. 아니죠. 그거보다는 내가 거기 그런 느낌으로 있으니까 거기 가고 싶었죠. 높은 부대에서. 그러니까 단위가 밑에가 있고 그 여단 본부에 있었어. 그러면. 예.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나중에 가긴 했지만은 다 돌아와서 참 나하고 같이 있어요. 다 결혼들 해서 떨만싯 예. 이태원 아니 저 이천동 동부 이천동 예 부대하고 갖고 이렇게 다니고 그래. 내가 그것도 얘기해줘요. 42년 2월 4일 근데 아직도 막 이렇게 즐거워. 오 그렇구나. 그럼 내 우리 손녀들 다 대학교 졸업했는데 큰애는 작년에 이대 응용미술인가 뭐 그런 거에 그래가지고 졸업했는데 내가 지금 거기 딸 막내가 지금 나내가 7살 큰애는 대학교 딸만 셋이니까
다 그것도 근처에서. 예. 나 신나서 막 얘기하나, 뭐. 예. 왜냐면 요즘 막 신나. 지금 저기 위에 있는 거 신문, 나 난 거 며칠 전에 난 거 내가 가져와서 내가 보여줄게. 예. 그것도 신문사에서 조그만 거 이제 기사 내, 내가 그 린지 본, 그거 내가 할아버지가 전쟁에 왔다 가서 고맙다고 감사장 주겠다니까 신문사에서 좀 보자고 그래서 이제 오기로 했는데 내가 정상 막 가기 힘들어 이래서 갔거든? 갔는데 그 기다릴 거 아니야 인터뷰하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그게 스토리야. 그래서 그 신문사에 보내니까 야, 거기 가서 감사장 주러 간 거는 요만한 기사거리인데 이거는 큰 기사거리다. 근데 요즘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은 좀 흔적을 지우려고 그러고 북한만 자꾸 띄우려고 그러는 그런 시절인데 조선일보에 내가 그거 준다는 게 좀 뭐 했잖아요. 근데 그 신문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요즘 조선이. 그래서 거기서 보내는데 야 이건 스토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커졌어. 이래가지고 정선에 와다. 정선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 그 할아버지가. 근데 오기 전에 같이 운동을 했는데 야 내가 그 너 이번에 올림픽 갈 때 같이 가잖아 이러고 그랬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 그 기사거리 아니야. 그래서 그게 커져가면서 내 사진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진 찍는 사람이 어떠냐. 우리 보통 신문 같은 데 보면요. 밑에 이렇게 인증사 하는 거 보면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쫙 쓰는 일렬로 쓰는 거 하잖아. 그 사진을 찍어서 처음에는 이름 적고 뭘 하더라고 그랬는데 편지 보는 데서 보낸 게 우리는 몰랐죠. 보내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냐. 야, 다른 사진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선물 주면서 화합이라는 걸 그 보여줘야 되니까 그 한박 웃음으로 웃는 거야. 그 웃는데 나도 같이 웃는 거야. 같이 웃는 걸 찍었고 옆에도 몇 사람이 더 있었어. 다 잘렸어. 그 옆에 있는 거는 두 사람도 있는데 하나는 옛날 현대건설 사장하던 친구고 하나는 신용은행 은행장이고 진도 모피라고 있어요. 그것도 옆에 있고 뭐 이렇게들 섰어. 다 쟁쟁한 사람들인데 다 잘리고 우리 그 세 사람만 이렇게 해서 나오게 이렇게 됐어. 그리고 웃는 거 인증사진 아닌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즐거워. 그래서 요즘에 했는데 또 여기도 오늘 몰랐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도 좀 고치고 그래서 이쁘게 하고 오는 건데 몰랐잖아. 근데 기분은 좋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통 때 말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요즘에 말문이 트였는지 어디서는 못했는데 오늘 막 나 혼자 떠들잖아요. 이거. 그래서 괜찮았어요? 네.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이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은 캠프킹 그러면 나라 알지. 이게 보면은 뭐한데 헌병대예요. 헌병대 산하. 내가 저기 다 둘러있지. 그래서 이것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러면 이거 참. 예, 요거는 조그맣죠. 이것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커요. 이 뒤가 엄청 커. 이거 저기 용산구청이 들어오려고 다 간둔 자리인데. 이 용산구청보다 더 커요. 자리. 원래는 이번 3월, 4월에 닫는다고 그랬었는데, 변경돼가지고 조금 연장돼 있고, 여기 그 특수부대도 하나 있어요. 그 캠프킴은 출입만 하는 데가 앞에 있고, 이렇게 막 있는 데가 그 뒤가 특전사예요. 미군. 그 다음에 저 뒤에 이렇게 이제 얘기한 아까 그 KSC 그 부대 있고 그래. 이런 게 그렇게 그냥 쉬운 부대는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지게 부대라는 건 왜냐면 지게를 미고 도운 부대야. 그 미군을 도운 KSC 코리아 서비스 커플에 그게 탄약 날르는데 지게를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전에 처음 전쟁했을 때 온 부대란 말이에요. 이런 거 몰랐죠? 그래서 지게로 탄약을 날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가면은 그 보통 우리 막 그냥 막말로 하면은 지게부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도 거기 가면 사무실 앞에 지게가 있어요. 나중에 내일 가서 거기 사진 찍어요. 지게 앞에 이렇게 지게가 있고 거기에다 탄약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탄약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걸 그래서 했는데 원래는 KSC라고 그래야 맞지. 그러나 한국 사람들끼리는 쌍스럽게 그냥 지게부대 이러지. 그건 그러고 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알고 우리가 부르는 건 괜찮아도 예. 네. 그러나 나 같은 캠프킹 킴은 괜찮지만은 그걸 지게부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런 차이네. 예. 오늘날 신났어.